먼저 우리 몸의 감각기관 중에 하나인 눈은 떨어지는 자를 보게 돼요. 즉,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때 말초신경계가 자에 대한 시각 정보를 뇌를 포함한 중추신경계로 전달해요. 그러면 뇌를 포함한 중추신경계는 자가 떨어진다고 인식을 하게 되고 떨어지는 자를 잡도록 명령을 내리죠. 명령을 받은 말초신경계는 손과 팔로 뇌에 명령을 전달하고 우리 손과 팔은 떨어지는 자를 잡으라는 뇌의 명령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데 이것을 반응한다 라고 해요. 네? 자를 잡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 안 걸렸는데 우리 몸에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다고요? 우와, 대단하다. 그럼 우리 다른 자극과 반응 놀이도 해볼까요? 눈을 안대로 가리고 수조에 들어있는 물건을 알아맞히는 놀이예요. 우와, 재미있겠다. 첫 번째 물건을 알아맞혀보세요. 이건 매끈매끈해요. 아니다. 꺼끌꺼끌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리고 늘어나요. 냄새는 고무 냄새가 나네요. 뭐지? 아, 알겠다. 고무장갑. 그럼 이번에는 다른 물건. 이번에는 딱딱하고 길쭉한 모양이네요. 뭐지? 먹어도 되는 건데요. 아삭아삭하고 시원한 맛이에요. 아삭아삭하고 시원해요? 아, 알겠다. 정답은 오이. 지금 한 놀이도 자극과 반응 과정이 일어난 거였어요. 손으로 만지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면서 손, 코, 눈의 감각기관이 자극을 느끼고 이 정보가 말초신경계를 통해서 뇌와 중추신경계에 전달되고 뇌는 과거의 기억과 알고 있는 지식을 정리해서 말초신경계에 다시 전달한 거죠. 이 말초신경계로부터 명령을 받은 입은 물건의 이름을 말하게 되는 반응을 보인 거예요.